안녕하세요. 강의 인사. 강의 제가 슬픔 이용 시켰어요, 방금. 동계용 리빙 젤 하나 사러 가려고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 제드 코리아에서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거 사러 가요. 저는 벌레. 캠핑을 하니까 차에 벌레가.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안녕. 죽게 기다려. 오늘은 친구가 캠핑 같이 가고 싶다 해가지고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얘는 대충 도착하는지 어떻게 하는 거야? 대박. 우와, 대박. 아래 연못 있어. 여기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 자리는 어디지? 여기 망치로 타네? 아, 다행이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이번엔 시끄럽네. 이번 이놈이 좋다. 어디가 문이야? 저기가 문이야? 여기가 문인가? 나도 잘 몰라. 잠깐만. 이게 뭐야, 강이? 뭐야? 손님이야? 진짜 귀엽다. 미쳤다. 뭐야, 너. 뭐야. 형이 아는 척 왔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구나. 근데 안 들어가는데? 미안해, 강아. 밤이 돼버렸어. 일라. 귀여워. 왜? 내가 사면 돼. 나 오뎅 좋아해. 음료수 좀 따라주겠네. 먹어봐줄까? 오프일 때 먹었으면 될 것 같아. 마늘. 뭘 보고 있는 건가? 방에다가 고구마 줄게. 아직 모른다. 안 보여서. 여기는 별로 혼자 있어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앞에 여기 있으니까. 응. 근데 맞다. 근데 여기 안에 1번? 여기 여기. 텐트 있던데.
없는 것 같아. 계속 불도 안 켜지던데? 강아. 강아. 귀가 잘 안 들리나? 아니, 귀 들었는데? 강이 껌먹을까? 고구마 냄새. 강이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줘.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난 올려진지도 몰랐어. 하나 살림. 아래 거 살리고 올게. 와우. 따라라라라. 야, 잠깐만. 이야. 와우, 절절하네. 알았어, 내려갈게. 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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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힘내. 나. 아이, 들어가자. 뭐야, 이 귀염둥이는. 자리 잡아. 응? 귀염둥이 뭐야? 캔 좀 가지고 올까? 지금 먹니 지금? 여기 맛집이야? 선집 맛집. 알았어. 야, 처음으로 나 미주한테 전화. 맛있냐? 맛있어. 맛있어요. 어, 다 같이 계시는구나. 미주라고 하길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즐겨. 네. 언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강이야. 강이 관심도 없어. 자는 거야? 초점이 없는데? 눈도 보자. 야, 고양이 밥 다 먹고 왔어요. 자리를 잡았어. 여기 없냐? 많이 오는데? 실수 너무? 어? 많이 와. 여러분 지금 집에 도착해가지고 난로 챙겨서 다시 캠핑장으로 가려고 차에 탔습니다. 난로는 한 10월 초인가? 샀던 것 같은데 오늘 개시하네요.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귀찮아서 씻진 않았습니다.
세수만 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출발할게요. 안녕. 안녕. 안에 이거 전선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었네요. 어제 이러고 썼는데. 또 비 온다. 아니 뛰어, 비 온다. 아니 뛰어. 방이 난리 났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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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 와, 비 와. 아니 뛰어. 뷰가 좋으면 다 가파른가 봐요. 너무 힘들어. 아이고. 비도 와. 우리 강이 다 젖었어.
날로 사게 되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라고 하셔서 두 가지를 샀습니다. 하나는 제가 허니를 거 하나 샀고요. 하나는 이거는 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카이원 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저 없는 사이에 고양이가 다 뜯어놨어요. 이거 그제 샀는데 새 사료인데. 오 이거 참치고추김밥이랑 모둠초밥이랑 어묵탕 사왔습니다. 머리 찼어. 제발. 머리 탔어, 강아. 나 머리 탔어. 응. 조심히 해야겠다. 앉아.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아이고 이쁘다.
아, 너무 덥네. 들어가자, 잠깐. 앉아, 앉아. 10시에 짐 정리를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2분이에요. 중간에 비가 안 오길래 텐트를 좀 말리고 있었거든요. 좀 기다리면서. 근데 텐트 딱 접으려고 하니까 또 비가 와가지고 텐트가 그대로 다시 다 젖었습니다. 아, 텐트 또 어떻게 말리지?
그럼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